그래서 소희가 뭐하러 했니? 뭐 뒤에 23호네요, 그쵸? 오케이. 나머 심의. 자, 지금 테스트 매칭 해야 돼. 테스트하고 매칭. 알겠습니까? 네. 자, 먼저 요일을 묻고 답하는 거 배워봤는데요. 일단 무슨 요일인지 묻고 싶을 땐 뭐라고 하면 되겠다. 뭐라고? What day is it today? 하면 되죠.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그래서 무슨 요일? What day? 이니? Is it? 오늘? Today? 그래서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무슨 요일이니? 오늘? Today? What day is it? Today는 요일 묻는 표현입니다.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그랬더니 화요일이에요. 그렇죠. It's Tuesday. Tuesday 쓸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연습을 하면 일단 몇 가지 소리가 Tuesday, Tuesday 하면 되겠죠. Tuesday. 화요일이에요. It's Tuesday. 그러니까 오, 화요일 아닌데 오늘. 그렇지. 다행이다. It's Tuesday. 그쵸? 큰일 날 뻔했죠, 그쵸?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죠? 그쵸. What day is it? 저 it는 묻지 않는 말인데, is it? 하면 묻는 말이 되기 때문에, What day is it? Today 하죠. It's Tuesday. 자, 무슨 요일인가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계속 반복된다,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금요일이에요. It's Friday. 내일이다, 그 주면은. 그렇죠. It's. 자, 여기까지 소리. Fry. 아이가 무슨 소리네요? 자, 아이가 낼수 있는 세 가지 소리가 있었죠.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대표. 이. 힘 빠졌어. 그 중에서 여기서는. 프리데이야, 프리데이. 오케이, 아이가 아이 됐으니까 fry, fry죠, fry, fry day가 되는 거예요. Friday, free day가 아니고 Friday죠. 아이가 아이 소리 낼수 있어요. 오케이. It's Frid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라고 대답하는 것도 내일이라는 거죠. It's Friday. 오케이, 무슨 요일인가요? What day is it What today? day is it today?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토요일이에요. It's a Saturday. Saturday는 쓰기가 좀 힘들어. 선생님은 Saturday라고 외웠어, 쓸 땐. Saturday처럼 보이죠? Saturday, Saturday. 성인은 소위말의 쓰기를 익히는 방법을 이걸 Saturday 이러면 절대로 안 외워져. 그거 어떻게 외워? Saturday가 아니고 나는 선생님은 Saturday. 선생님 외울 때 어떻게 했냐? A는 무조건 아다. U는 무조건 우다. 이렇게 해서 스펠링 외우고 그 다음에 정확한 발음은 Saturday 따로 익힌 거예요. 이런 저희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방법을 써도 좋고요. It's Saturday. 그러니까 뭐 선생님 방법이 옳다, 내 방법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있고 곧 중학생 멀었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4학년한테 너 이제 조금 이따 중학생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죠. 그렇죠? 네, 알고 있어요. 그만 서서히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익힐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 됐네요. 그 다음에 단어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해와서 뭐 쓰기만, 그러니까 말하는 건 되게 잘해서 저희가 말하는 거, 쓰는 것만 좀 연습하면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은 뭐라고 한다? 그렇죠, Monday죠, Monday, M-O-N이죠. Monday.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 월요일은 학교 가는 첫날이다라는 문장인데. First,
Monday is the first day of school. 이런 문장이죠. Monday is the first day of school. 그럼 first가 무슨 뜻일까? 첫 번째 날. 요거 합쳐서 첫날. First가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Today죠. Today. 오케이. 그래서 나는 영어 수업이 오늘 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I have on. I have an English class today.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요일은. 그렇죠. Sunday, Monday, 뭐 이런 노래 불러봤죠? 그걸로 외웠죠, 다들. Sunday. Okay, Sunday.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우리는 학교 갈 필요가 없다라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oday, Sunday, we. 그렇지. Today is Sunday. 안녕. So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하고 있네요. 오케이. 일요일이 좋은 점이죠. Sunday. 오케이. 그 다음에 목요일이 조금 어려운데. 오늘인데. 노래 부르고 있다 마음속으로. 웬즈데이 아닌데. 웬즈데이는 지나갔는데. 목요일은 Thursday죠.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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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자 TH가 혀를 살짝 물은 거야. 그래서 Thursday야. Thursday가 아니고 Thursday. 목요일은 Thursday야. 선생님도 Thursday 외우기 어려웠었어. Thursday. 오케이. 그래서 금요일 전날은 목요일이라는 당연한 문장 한번 읽어볼까? 그렇지, before Friday is Thursday. Okay, the day before Friday is Thursday. 뭐라고요? Okay, before Friday가 뭔 뜻일까요? Before Friday. 그렇죠, 금요일 전 뜻이야. Okay, 그날이고요, the day는. 그날은 그날인데, before Friday. 금요일 전 그날은 Thursday다, 목요일이다. 당연한 걸 영어로 썼네요. Thursday. 오케이, 목요일이 뭐라고? Thursday. 오케이, 그 다음에 수요일은 Wednesday. Wednesday도 쓰기 까다로워. 선생님은 Wednesday라고 외웠어.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야. 오케이, Wednesday 아니고 Wednesday. 웬즈데이 오케이, 그래서 화요일 다음 날이 수요일이라는 아주 당연한 문장을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After. 그렇죠, the day after Tuesday is Wednesday. After Tuesday가 무슨 뜻일까요? 화요일 다음 날이 뜻이야. The day after Tuesday is Wednesday. 웬즈데이 그래서 수요일이 뭐라고요? Wednesday, Wednesday 아니고 Wednesday. 오케이, 화요일은 그렇죠, Tuesday, Tuesday죠, Tuesday. 오케이. Tuesday. 그래서 월요일 다음 날은 화요일이다. After 그렇죠, the day after Monday is Tuesday. 네. Tuesday. 오케이, 그 다음에 금요일은 Friday,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치? Friday. 오케이, 불금. 오케이, 금요일은 학교 가는 마지막 날이다. Last? 그렇죠, 얘는 open은 아니고 of school. Friday is the last day of school. Friday. 오케이, 그 다음에 토요일은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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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urday 아니고 Saturday. Saturday. 오케이, 그래서 토요일은 일주일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야. 얘는 favorite라고 읽으면 돼. favorite. 그래서 Saturday, favorite.
그렇죠. Saturday is my favorite day of the week. 오케이. 그 다음에 다 됐네. 오케이. 시험 치고 패스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서현이 오시고요.